안녕하세요. SM 더 발라드입니다. 사생 매력이 담긴 감성 발라드, 폭발적인 가창력을 지닌 네 남자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하모니, 추운 겨울 여심을 매료시킬 차세대 감성돌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 그들과의 특별한 만남 지금 함께합니다. 요즘 주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M 더 발라드 뮤직비디오와 자켓 촬영 현장 함께했는데요. SM 더 발라드, 다양한 가수들의 참여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도 높은 발라드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이들이 들려줄 감미로운 하모니와 매력은 어떤 색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SM에서 야심작으로 슈퍼주니어의 규현, 트랙스의 제이형과 샤이니의 종현이, 그리고 새로운 저희 SM의 기대주 진호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촬영을, 첫 촬영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대작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스펙타클한, 기대됩니다. 기대됐습니다. 난 너무 그리운 곡이고요. 네. 제목에 맞게. 네, 그냥 헤어진 연인이 너무 그리운. 그냥 그리운 것도 아니고 너무 그리기 때문에 그럴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그리우실 때. 예. 네.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저희의 감정이 또 폭발하잖아요. 마지막에 폭풍이 몰아치면. 아, 네. 우리 진호 친구의 아주 네. 폭풍 애드립이. 네, 들어보시면 알 폭풍 같은 애드립. 네. 리메이크곡 7년간의 사랑 이후 감성 발라드로 돌아온 슈퍼주니어의 규현. 폭풍 가창력을 선보인 샤이니의 종현. 차세대 연기돌 트랙스 제이의 애절한 발라드. 2년간의 트레이닝 끝에 선보이는 신예 진호. 가창력을 겸비한 실력파 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SM 더 발라드의 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 실력에 비해 과분한 자리가 아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엄청난 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세요. 네, 엄청. 아, 정말요? 네, 네.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몰랐어요. 이야, 엄청난 걸 놓치셨어요. 지금 대세로 꼽히고 계시는 이현희 씨와 그리고 또 역시 또 대세로 꼽히고 계시는 주원 씨께서 이렇게 함께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눈이 즐거웠습니다. 네, 두둥했거든요. 눈물이 흘렀나요? 흐르진 않았습니다. 아. 이현희 주원 씨가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제빵아 김탁구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주원 씨. 청초한 매력의 천사 이현희 씨와 애절한 사랑 연기를 펼쳤는데요. 두 사람의 감성 연기가 뮤직비디오를 더욱 빛냈습니다. 앨범, 미니 앨범이죠. 그렇습니다. 총 다섯 곡. 네 곡도 아니고 다섯 곡. 이번 앨범에는 정말 발라드 외에도 또 R&B와 네. 그 또 소울. 소울. 네, 소울 뭐 또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들을 또 담을 예정이니까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만큼 저희의 또 많은 노력과 저희의 또 뭐랄까 열정이 들어간 앨범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차세대 감성돌로 도전장을 낸 4명의 댄디남, SM 더 발라드의 타이틀곡 너무 그리워 감상해 보시죠. 저는 발라드 뮤직비디오를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되게, 뭐랄까 저에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랄까 개인 립을 되게 많이 따서 그만큼 또 감정이입이나 표정 연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저희 회사에서 발라드 음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희 트랙스도 발라드 음악을 했었고 발라드 음악을 했던 그 선후배 가수분들이 있었지만 그 발라드를 이제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유닛이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 네, 음악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각자의 보이스 컬러는 다르지만 함께 모였을 때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준 4명의 댄디남. 그야말로 최상의 조합, 환상의 만남입니다. 올겨울 네 남자의 감성 발라드로 더 따뜻해질 것 같네요. 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M 더 발라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